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에 뭐 출렁출렁 거립니다. 하루는 급락하고 하루는 또 급등하고 오늘은 또 어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 뉴욕 3대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의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일단은 그 대응으로 이제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FDA가 긴급 승인을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FDA하고 그 파이저하고 머크에 대해 가지고 경구 치료제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두 가지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게 그 백신이 아니라 완전 대증 치료제, 쉽게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들을 완전히 이제 전문 정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 환호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한 3일 이상 3일 동안 일단 계속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지금 갭 상승을 해가지고 1% 이상 그렇습니다. 올라갔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완전히 2% 이상 올라서 2.3% 이상 올라가서 마감 한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가 특히나 강하게 밀어가지고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락을 뭐 최근에 미국 증시도 3거래일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반등을 했는데 뭐 아까 앞서서도 계속 살펴봤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네. 자, 앞으로도 이런 추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제 쌍봉이라 그러죠. 투 픽스를 일단 만들고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박스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하단을 잡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저가 매수 찬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상태에서 과연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추가 하방 압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반등해가지고 이제 전 고점을 다시 향해 가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넘어가느냐 이제 완전히 이제 변곡점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WTI 같은 경우는 현재 반등세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70달러 위로 70달러 위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국채도 이제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마음을 좀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일단 봤을 때는 현재 밸런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너무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 다 담지 못하고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펀드 쪽으로 이제 옮겨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현재 간접 투자로 전환했고 앞으로 이제 밈 주식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어떠한 그 SNS라든가 이쪽에서 그 어떤 그 주가를 띄우는 이런 그 구호가 이슈가 나와서 있는. 이슈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해동하기에는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걸 뜻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그 손실을 본 개인들이 조금 옮겨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접 투자로 전환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단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서는 상당히 좀그 전염성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약간 위축시키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봐서 일단은 매수로 갔다가 일단 중립으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기는 좀 조심스럽다. 특히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의 압박 이두 가지가 역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고 이제 다가오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가지고 여기에서 과연 이제 다시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냐를 좀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미국 증시도 이제 박스권에 좀 갇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제 또 미국의 본격적인 또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요것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다시 한번 최고치를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조금 실적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 박스권에 갇힐지 이런 추이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시장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 시장도 예. 잘 가다가 이제는 박스권에 갇히면서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자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한국은행을 일단 먼저 얘기를 들어야 되겠는데 그럴까요? 현재 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기로는 현재 병목 현상에 따른 그 물가 압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인플레이션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선제 대응에 대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달에 있을 어떤 금리 결정은 어쩌면 동결할 것이다. 일단 그런 전망이 좀 더 높아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증시에는 어느 정도는 좀 그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단 이제 기관이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을 어느 정도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올라간다는 것보다 오히려 양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좀 산타랠리는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단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현재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가 어제 같은 경우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라든가 혹은 언택트 이쪽으로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아마도 우리 시장은 오늘은 뭐 그리고 이번 주 산타랠리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함께 해봤습니다.